타이젠 한중 대결 신진서 구단과 루이황 6단의 바둑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어저께 중국 갑조리그에서 시어라오 구단한테 승률 99%만 들었던 바둑 역전패 당했잖아요. 그런 일은 진짜 거의 없는데 그런 바둑을 지고 나니까 신진서 구단이 충격을 받았는지 폭주의 바둑을 뒀습니다.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좌우 중심 4단하고 둬서 먼저 이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집에 가자마자고 밤에 이제 11시 반쯤 옌자이밍 선수하고 두 판을 둬서 두판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넘어갔죠. 새벽 그 0시 넘어서 한 7분쯤에 류이항 6단하고 먼저 첫 번째 판을 뒀는데요. 그 먼저 첫 번째 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흑번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우상기 정석 많이 알려져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서 잡고 보통은 이렇게 두잖아요. 정석이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둬도 정석이니까 흑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백은 2로 안 받고 이렇게 좌하기를 둘 수도 있어요. 이게 5대5 바둑인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다 갖다 뒀습니다. 이게 축머리거든요. 여기 어디를 받아주면 축으로 한 점을 잡겠다. 축으로 한 점을 잡는 게 흑이 좀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가 블루스팟으로 흑의 승률이 51%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백도 당연히 안 받고 이렇게 반발해서 석점을 잡는 게 좋죠. 이게 아주 크니까. 그러면 여기 하변을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이거로 흑도 괜찮구나. 51%면 그냥 5대5니까. 그런데 다음에 백이 여기다 뒀습니다. 전 마우스미스인 줄 알았어요. 기보만 딱 봤을 때는 마우스미스인가? 아이 상대가 마우스미스였나 본데 신진서 구단 물러주고 두지 뭐 이거 계속 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잇몸으로 찍어봤더니 이수가 블루스팟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두 기사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요수는 블루스팟이었다. 마우스미스가 아니라 블루스팟입니다. 그렇게 신진서 구단이 당연히 물러주지 않죠. 왜냐? 블루스팟에 뒀는데 물러주라는 얘기는 너 블루스팟에 두지 말고 좀 잘못 뒀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하변을 두는 게 원래 더 커요. 근데 신진서보다는 그냥 계속 밀어붙였고 여기서도 백도 적당한 때 하변을 깎는 게더 좋은데 이렇게 계속 뒀거든요. 그 다음에 젖혔어요. 젖힌 거로는 늘던가 아니면 역시 하변을 뒀어야 되는데 젖혔더니 바로 끊어왔거든요. 그럼 원래 백은 이쪽으로 끊는 게좀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단수쳐야 돼요. 단수를. 그랬던데 류이항 6단이 이제 기세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류이항 6단이 요수는 블루스팟 알았는데 이후의 변화는 공부를 안한것 같아요. 신진서 9단은 젖히면 끊어서 흙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계속 밀어붙여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젖혀 이었을 때 여기 위로 이은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수가 패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예요. 그럼 어디다 뒀어야 되냐? 요렇게 호구를 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구 치면 여기를 둘때 붙이는 수가 돼요. 그러면 흑은 요렇게 둬서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타협 보는 게 정수인데 요렇게 되면은 흑이 약간 좋아요. 다음에 이제 이거 단수 치는 것도 남아 있고 이쪽부터 이제 좀 뒷맛을 노리고 두면은 흑이 한 2.3집 좋습니다. 약간 좋은 거니까 아직 긴 반죽이죠. 이렇게 두면 긴 반죽이에요. 근데 100일의 효과는 뭐냐? 이거는 이제 흑이 피해 간 거고요.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젖히는 거는 조금 흑의 우세가 줄어듭니다. 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세가 줄어요. 왜냐면 요 끊을 때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딸때 치중하는 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면 여기다 두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두고 차단할 때 여기를 단수 쳐요. 그러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패를 따서 이게 패로 백이 흙을 잡는 과정에 흙은 패감을 어디 두 번을 둘수 있겠죠. 근데 요 진행은 백이 흙을 패의 관계상 백이 패를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1.9집 정도 흑이 좋습니다. 백이 패를 이길 가능성은 높지만 그 과정에서 흑은 단수 친다든가 두번 어디 연타를 한다든가 패감을 써서 이득을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흑이 1.9집 정도는 좋아요. 그래서 101로 두는 게 최선인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어디다 뒀죠? 실전은 여기 이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기다 두고 금방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은 요수가 좀안 된다고 보고 둔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붙이는 게 원래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를 치중을 하면 지금은 맞고요. 그럼 여기 이제 단수 여기에 누우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백이 치는데 요거 하나 젖 치는 게 선수입니다. 이거를 따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백이 망한 거예요. 요쪽 상변 백세력이 다 부서지고 하변 흑세력은 그대로니까 요거 따고 살아도 백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은 요걸 패를 딸 수가 없고요. 요 젖힘을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그럼 한수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아까처럼 여기 붙이는 그런 패 모양 비슷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백이 잡혔습니다. 이게 다 잡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 백이 이 자리 상변을 두면 어느 정도 차이냐 한 11집 분리합니다. 이게 그나마 최선인데 요거로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차이점 때문에 아까 백이 여기 이으면 안 되고 호구를 치라는 거예요. 호구 쳐 있으면 젖힐 때꽉 막을 수 있으니까 수가 안 늘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백의 최선인데 실전은 그렇게 안 두고 이렇게 뒀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쪽 붙이는 게안 된다고 보고 수순을 바꾼 건데 이건 더 한대요. 여길 둘때더 이상 둘 데가 없다. 그러고선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던진 장면에서 왜 던졌냐? 여기서 백의 최선은 뭐냐면 이렇게 두고 한 점을 잡을 때 여길 두고 그러면은 이제 밀고 들어가는데 단수치고 딸때 이게 젖혀서 젖히는 수를 못하도록 수를 쪼여 오는 거죠. 그때 빠집니다. 그러면 밀고 들어오는데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하나 밀고 받을 때 여기를 콕 집으면 이 백이 유가무가로 잡혔어요. 요 단수를 쳐도 이렇게 해도 유가무가로 잡혔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백이 잡힌 건데 뭐 이런 거 끊는 거 같은 거라든가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최선인데 한 23집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으로 잡히니까 여기서 류이왕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졌는데 던졌는데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55수에 죽으니까 한판더 두자고 해요. 이 바둑입니다. 이 바둑은 신진서 구단의 100번이고 류이왕 6단의 흑번인데 신진서 구단이 2대마를 잡으러 갔다가 패가 나서 놓치고 그 다음에 상변에 막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려고 막 하다가 신진서 구단이 분노의 질주를 실패한 바둑. 신진서 구단이 거꾸로 상변에 100대마가 다 잡히면서 졌습니다. 그래서 1대1이 되니까 결승전을 해야죠. 1대1이 됐는데. 그래서 결승전을 한 바둑, 이 바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판을 뒀어요. 류이왕 6단하고 세 판을 뒀는데, 세 번째 판. 아까 첫 번째 판은 너무 단면국으로 이겼고, 두 번째 판은 신진서 부단이 대마를 잡으러 가다 실패하면서 졌는데, 그런 분노의 질주가 이제 신진서 부단의 주특기이긴 한데, 그러다 지면 조금 또 그렇죠. 전승가도를 연습봐도, 어저께 중국갑절이 진 다음에 연습봐도 타이즈에서 여러 판 둬서 전승하다 한판딱 치고, 자, 드디어 신진서 구단과 류이왕 6단의 3번기 중에 세 번째 판. 이 바둑이 오늘 메인 소개 바둑입니다. 류이왕 6단은 2001년생이고 중국 현재 랭킹 51위. 중국 갑조리그에서는 민생신용카드 베이징팀, 그러니까 김명훈 구단하고 같은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 갑조리그 선수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이 바둑도 흑번이에요. 자, 여기 대사로 씌웠는데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는 것도 나름 정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흐름이에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요건 날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실리로 득보려고 하나 선수해 놓고 이렇게 큰 자리를 둔 건데요. 하변에 흑세력이 좋으니까 삭감한 거잖아요. 요거 붙이고 올라섰을 때 이수가 좀 실착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수예요. 그럼 어디다 뒀어야 되냐?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꼬부릴 때 이거 뚫는 거는 이렇게 나가고 여기 뚫을 때 이렇게 당하니까 여기 당하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뚫을 수는 없고 하나는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흑도 여기를 받고 요거 백도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살아요. 살았죠?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 단수 치고 한집 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게 바둑이 5대5 거예요.
이게 0점이 집 좋다 그러는데 그거 5대 5잖아요 그 정도면. 이렇게 두는 게 5대 5로 가는 건데 실전은 이쪽으로 받는 바람에 단수 한방딱 치니까 흑이 한 1.8집 정도 좋습니다. 지금은 흑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변을 집으로만 만들어도 흑이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신진서보다는 좀 적극적인 기풍이니까 그렇게 안 두고 상변에 둬서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 이걸 막고 이제 이도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상변에 쳐들어왔는데 원래 이수는 그냥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가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받아주면 한칸 뛰어나오면 요돌 이제 약간은 그 멀리서나마 간접 공격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흙이 이렇게 위로 연결할 때 당연히 지금은 이쪽으로 이돌과 연결을 시켜야죠. 그러면 흙이 막을 때 백도 이렇게 딱 자세를 갖추고 나면 요게 하나 1.9집 정도 백이 불리한 거예요. 뭐 이게 초속기 20초짜리 바둑이기 때문에 1.9집 불리한 거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한판 두는 바둑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에 지금은 또 이렇게 높게 여기 세력을 갖다가 키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전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차단당해서 요돌과 요돌이 차단당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석점이 곤마가 아니라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이 나빠지죠. 이거는 한 3.5집? 3집 반 정도 백이 나빠졌는데 그나마 백이 이쪽으로 나와서 끊는 게 정수예요. 요거 안 건드리고. 근데 실전은 이것까지 하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신진서 구단이 이귀 쪽을 두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둬야 흑이 3집 반 쪽으로 가요. 이렇게 두고 이으면 요게 나름 선수 같은 거거든요. 이쪽 돌리는 수가 있잖아요. 단수 치고 돌리는 거 같은 게 있으니까 요런 거를 하는 거죠. 또 여기 들여다보면 또 충머리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받아야 돼요. 이때 이제 이게 수상전의 맥점이죠. 패가 안 납니다. 여길 둬도 이렇게 두고 다한 다음에도 패를 내자고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잡히니까. 그리고 여기다 둬도 이렇게 따면은 패를 낼 수가 없어요. 밀산으로 이렇게 빠지면 수상전에서 유가무가로 잡히고 그리고 여기를 둬도 여길 두면 막아봐야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잡히니까. 그래서 요거로 흙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잡혀 있으면 뭐 흙이 뭐야 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흙이 여기 빠지는 게 선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수로 여기 두텁게 흙칠이 놓여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우면 여기 상변 흑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흑이 3집 반 좋은 진행입니다. 이렇게 두면 흑이 3집 반 좋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넣는 바람에 빠지는 수로 지금은 한 1.3집 정도 흑이 좋은데 1.3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별로 흑이 좋다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보단 또 이제 분노의 부침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젖히니까 사실은 밑으로 젖힌다든가 뒤로 들어간다는 거 하는 게 좋은데 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신진서보다는 아까 셰어라우한테 진 거에 대한 분노가 낮아진 건데 한밤중이 돼서도 화가 안 풀렸어요. 사실은 이때 이 막끊음에 대해서 백은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몰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몰고 나온 다음에 단수치고 빠지면 여기 두고 이을 때 빠지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곤마 같지만 흑도 양곤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0.1집이라도 좋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충분히 할수 있는 싸움입니다. 물론 백도 못 싸울 만하고 흑도 싸울 만합니다. 5대5 싸움이니까 0.1집은 5대5잖아요. 그러니까 5대5로 싸우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신지사가 하도 싸움을 걸어가니까 루이양이 쫄았습니다. 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피하고 나니까 이게 다 이거 끄는 것도 뭐 괜한 손찌검입니다. 이렇게 두고 잡아서는 요거는 흙이 약간 좋아요. 왜냐면 선수 잡았으니까. 그래서 선수 잡은 다음에 세력을 키워오고 너무 세력이 좋으니까 삭감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선수를 한 다음에 움직이니까 이제 계속 공격을 하죠. 상변에 이제 이 백이 근거를 못 갖도록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이수가 대완착이에요. 지금 여기는 신경 쓸 군번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지금 백은 한요 정도 둬서
아변도 깎을 겸 멀리 백도를 응원을 해야 요게 한 한직반 정도 백이 불리한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여기다 두니까 흑이 안 봤죠. 아변을 지키고 거기다가 이수는 패착입니다. 패착. 아니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두 수를 연타로 완착을 두면 어떻게 아변에 흑이 키워오면 지금 백은 이렇게 깎아야죠. 이렇게 깎아서 백도 좀 연결도 하고 아변이 흑집이 더 커지지 않도록 깎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선수할 수는 있죠. 요거 선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것도 선수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선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공격 오면, 뭐 이렇게 또 하나 손빼도 죽진 않아요. 이렇게 공격 오면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거로 두는 건데, 이게 백이 한 3집 정도 불리한 거로 이 공격에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승부가 되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전은 여기를 둬서 두 점을 잡으니까 흑이 이 자리가 너무 너무 좋은 대세점이죠. 아변의 흑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백이 그냥 앉아서 지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둬서 받아주면 좀 들어와서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신진서보다는 분노의 그 공격, 쉬운 공격이 나왔고요. 내친걸음으로 들어왔는데 통으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신진서 구단의 공격에 가변의 백이 쏙 들어와서 살아갔고 흑이 이제 완전히 가죽장사 이제 실리는 다 뺏기고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선수잖아요 아까처럼 요 선수를 바탕으로 우변에 치어 들어가니까 이거 아직 100% 살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얘는 당연히 군마고 우변도 군마예요 쓰리 군마가 떴어요 그러니까 백이 두점 잡느라고 여기 두번 연타하는 동안에 쓰리곤마가 뜨니까 바둑에 대책이 없죠. 한번 막아봤지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백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용서가 없죠. 신진서보다는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딱그 아픈 곳에 찔러갖고 공격을 가는데 여기 단수치고 끼웠지만 여기 단수친 다음에 딱 끊는 순간에 둘 데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두어서 단수치고 이거 잡고 이거 다 죽이고 이건 뭐 바둑이 아니죠. 이런 걸 죽이면서 바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안 되면 이쪽으로 양단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양단수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위쪽을 있고요. 따낼 때 아래를 있습니다. 얘가 여전히 곤마예요. 살리겠다고 이런 걸둘때 여기를 받아줘요. 그러면 그 고분고분 연결하기 싫으니까 이런 데 둬서 뭔가 노리려고 할 텐데 그냥 가볍게 한 점을 따는 거로 이제 백은 이돌 보강하든 아니면 여기를 연결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가 흑이 한 20집 좋습니다. 20집. 20집은 이제 끝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고 류희왕 6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자, 신진서 9단 어저께 그 시어라우한테 진 다음에 분노의 바둑을 계속 뒀는데요. 뭐 좋습니다. 뭐, 질 수도 있죠. 뭐, 그럼 99% 바둑이라고 다 이기는 거 아니니까 질 수도 있는데, 이제 내일 또 바로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가 있으니까, 속기를 두면서 본인의 패배에 대한 아픔을 좀 한번 달래는 거죠. 신진서보다는 자기가 지면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이겨서 아픔에 대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타이잼에서 6판을 둬서 5승 1패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분이 풀렸겠죠? 내일 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에서는 멋진 모습 다시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